자, 그럼 일단 나가 여기 방장인 건 딱 보면 알 것이고, 저 짝의 영감이 주사장, 서열 2위. 보리짓 하다 잡혀왔는데 빵제비 경력만 따지면 대보다 베테랑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영감한테 물어보고. 아유, 베테랑은 무슨, 쑥스럽습니다. 야, 빵제비가 뭐 뜻이냐? 뭐 제빵하던 사람이야? 무슨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? 깜빵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빵제비잖아요. 뭐? 아니, 그딴 걸 무슨 자랑이라고 저렇게 겸손한 척을. 그러고 사짜 인마가 3위. 새끼 원래 우리 방에서 막내였는데 출세했네. 아, 예, 뭐. 잠깐! 이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왜 서열 3위야? 왜긴 왜야. 인마가 여기 세 번째로 들어왔으니까 3위지. 저... 그런데 저기 저 사람은 누구예요?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아, 전마가 그 뭐냐, 다른 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빙이라는데 존재감이 없어서 나도 엊그제 처음 봤어. 듣자 하니까 그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다가 잡혀왔다제. 잘 부탁드립니다. 좀 비리비리해 보여도 대가리 하나는 잘 굴리는 것 같으니 데리고 있으면 쓸모는 있을겨. 그 어제 이렇게 셋밖에 없을 때 나가서 음식 털어오자 한 것도 전마가 제안했고, 암튼 뭐 그래서 제안은 서열 4위. 응? 그렇다는 건 설마. 그래, 아재가 우리 방 막내니까 처신 잘 오고, 잠은 저기 화장실 옆자리에서 자면 되니까 알아두쇼. 뭐? 아니 왜 내가 막내야? 쟤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며? 먹고 오면 일찍 들어왔어야지. 보니까 전마가 그쪽보다 하루 일찍 입소했더만. 괜히 열불내지 마시고 막내면 막내답게 장기자랑이나 해보셔잉. 신고식 해야지, 신고식. 장기자랑? 이것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누굴 동네 호구 아저씨로 하나? 어이 깡패 새끼, 나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. 밖에 있을 때 너 같은 새끼들 대가리도 나한테 설설 기어. 그럼 다음은 말하는 비둘기 성대모사 한번 해보겠습니다, 행님들! 누구세요? 내가 어쩌다 이딴 범죄자 새끼들 앞에서 똥꼬쇼 나는 신세가. 죽어보자,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아주 싹 다 조져버릴 테니까! 저기 근데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요? 탈출하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? 하자! 그러고 보니 형님 정도면 입구에 한두 놈 정도 어슬렁거려도 억지로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아요? 굳이 여기로 안 돌아오고 아까처럼 한산할 때 나갔으면 됐을 것 같은데? 야, 누군 뭐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아냐? 지금 못 나가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오? 그게 실은 저희도 사실 음식 구하기 전에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려고 출입문 쪽으로 가봤었는데. 가봤었는데? 아주 철통같이 막고 있는 놈이 하나 있어서 못 나가고 돌아와 버렸지 뭡니까? 뭐? 아니 그쪽! 아까 보니까 좀비 한두 마리 정도는 맨손으로 때려잡더만! 겨우 한 놈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왔다고? 아, 누가 좀비가 막고 있었대? 부소장 그 개또라이 자식이 나오면 총으로 쏴 죽여버린다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? 에? 부소장이요? 아니 이 난리가 났는데 걔는 왜 거기서 문이나 지키고 있대요? 그러게요. 저 같으면 그냥 이런 곳쯤은 버리고. 부소장? 뭐야? 아직 멀쩡한 교도관이 남아있었어? 야이씨 뭐야? 그럼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? 어이 아재, 방금 내 말 못 들었어? 나갈라 하면 총 맞아 뒤진다니까? 그쪽이야말로 내가 누군지 잊어버렸나 본데, 이런 촌구석 깜빵 부소장 구워삼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거든? 확실히 교도소 부소장도 공무원이니까 그래도 국회의원이 부탁하는 건 들어주지 않을까요? 글쎄, 그 양반 성격이 원체 지랄맞은지라 딱히 소용없을 것 같은데. 아이 괜찮다니까! 일단 그 부소장이라는 사람한테까지 데려다 줘보라니까 그러네. 개인병 소용없다니까 그러네. 그거 우리가 뭘 믿고 위험 무릅써가면서 아저씨 데려다 줘야 하는디. 아, 내가 뭐 그런 놈들 한두 번 상대해본 줄 아나? 걱정하덜덜 마. 제 아무리 독한 놈들도 결국엔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돼 있거든. 일단 데려다만 줘. 그럼 내가 잘 말해서 당신들까지 다 나가게 해줄 테니까. 어이 대식이, 내가 한 번만 더 탈옥하려 하면 쏴죽여버린다 하지 않았나? 어, 내가 오자고 한 거 아닙니다. 거기 있는 높으신 양반이 꼭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하셔서. 부사장이랬나? 당신 지금 실수하는 거야? 나 누군 줄 몰라? 아이고, 이거 의원님 아니셨습니까? 그래! 알았으면 빨리 이거 치우고 나 좀 내보내줘. 근데 의원님께서 왜 여기 나와 계시나? 제가 알기로는 3년형 받아서 수감되신 걸로 아는데. 뭐? 아니 저기 안쪽 상황 몰라서 그래? 지금 그런 게 뭐가 중요해? 자, 일단 두 분 다 진정하시고. 잠깐자! 아이쿠야! 어이, 의원 나리, 안쪽 상황이 어떻든 뭔 상관이야? 그쪽이 형 집행받은 게 뭐 달라지기라도 하나? 지금 저기 밑바닥 인생들하고 같이 있어서 만만해 보이나 본데, 내가 이 안에 있어도 당신 같은 사람 모가지 자르는 건 일도 아니야! 알아? 해봐! 뭐? 그 좌천을 보내든 모가지를 자르든 한번 해보라고. 이게 누가 하란다 하면 못할 줄 아나? 당신 진짜 후회한다니까! 어이 의원 양반, 당신이 아직도 뭐 되는 줄 아나 본데, 지금 여기서 나가봤자 그쪽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. 알아? 웃기고 자빠졌네. 내가 아무런 보험도 없이 유죄 판결받고 여기 들어온 줄 아나?
미안한데 나 여기서 나가자마자 바로 다시 당에 복귀할 준비 다 끝내고 온 거라서 말이야.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이제 슬슬 이거 치우고 나오쇼. 역시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. 그 보험이고 자시고 그쪽이 복귀할 당이 아직 남아있을 것 같아? 어? 그게 무슨... 잠깐! 설마... 이쯤 했으면 좀 알아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? 지금 바깥도 여기랑 다를 거 없다니까! 뭐?